나는 이거는 선택 안 해. 이렇게 하는 게임 아니야. 아니 아니야. 나 이렇게 밖에는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안 해. 이건 안 해. 아 이건 안 한다니까 나는 이건 안 해. 셋. 자, 아 그리고랍니다. 아, 여기는 아니 그래서 밸런스 게임이라고 유행을 해요. 유행한다는데 이게 보니까 저희 취향은 아니야. 우리 취향은 아닌데 구독자분들이 너무 원하니까 이런 댓글 많이 보였어요. 밸런스 게임 좀 해달라. 나 밸런스 게임 이런 건지 몰랐는데 그럼 제가 읽어볼 테니까 답을 해주세요. 저도 답을 할게요. 첫 번째 것부터 그냥 할게요. 계속. 아니 첫 번째 하지 마. 아니 뭐가 재밌는지 모르잖아요. 일단 저 일단 사람들이 원하는 건데. 그래? 네. 아니 뭐 그 인상을 써요. 게임이야 게임. 알았어. 밸런스 게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다 벗고 있기, 아는 사람들 앞에서 바지 벗고 노래 부르기. 근데 이거는요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다 벗고 있으면 이제 공연 음란물질 이런 것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다 벗고 있기 이거는 잡혀갑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 앞에서 바지 벗고 노래 부르기 이것도 잡혀. 아니 이거 이것도 신고해. 아니, 이렇게 하는 게임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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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렇게 밖에는 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신고해 잡혀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진지하고 막 부연 설명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선택 안 해. 이건 안 해. 이건 안 해. 아니 근데 아 이건 안 한다니까 나는 이건 안 해. 아 제가 할게요. 저는 아는 사람 앞에서 바지 벗고 노래 부를게요. 그래. 아무리 밸런스 게임이지만 이런 걸 뭐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옛날에도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골프장에서 똥을 싸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니 내 얘기 들어봐. 아니 왜냐면 골프를 칠 때 골퍼들이 옛날 골퍼들은 골프장 가기 전에 이거 술을 먹고 가가지고 다음날 술이 뭐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공을 치는 거야. 공을 치는데 갑자기 내가 어떻게 산소를 쏘고 그랬었어. 왜냐면 골프장 산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못해. 왜냐면 캐디들이 야 김구라가 와서 똥 쌌어 이렇게 되면 다 퍼져. 그러니까 요즘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거부라고. 요거 다음번 내가 할게. 자, 때가 가득한 욕조 들어가기와 똥이 가득한 욕조에 들어가기. 때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때는 냄새는 안 나잖아요. 우리가 목욕탕 같은 데 가잖아. 옛날에 그 물을 잘 안 가둬가지고 때국물이 맞아 많았어요. 맞아요. 아 더러운 데 많았어. 근데 그래서 옛날에 목욕하시는 분들 새벽에 가는 거야. 새벽에 물이 갈고 난다 바로. 아니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물을 바로 받아놨잖아. 그러니까 요즘은 샤워를 워낙 많이 해서 그런데 옛날에는 진짜 막 2주, 3주, 한 달에 한 번 그냥 거기서만 닦는 거야. 그러니까 때가 둥둥 더러워. 아우 그래, 이거 때가 낫지. 때가 나. 자 다음 바로 할게요. 염경환 정수리의 키스하기, 지상렬 수염의 키스하기. 염경환 정수리가 낫지. 지상렬 수염이 낫지. 아니, 키스가 어떤 키스예요? 존나 이리로 갔다 저리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 뽀뽀지. 그때 교황 이런 분들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할 때 이제 사실 이제 정수리나 요 이마 쪽에다 이렇게 뽀뽀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뭐 신부님들도 그렇고. 수염은 여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입술 수염 이렇게 있어요. 이건 좀 그렇고 그냥 정수리 정도는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정수리 정도. 요거는 그냥 전 선택 여지가 없어. 왜? 아 전 정수리 그 냄새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가지고. 근데 염경화는 저희가 있잖아. 머리가 까대 아니야. 까대. 까대는 이제 까대가리. 염경화 아저씨 별명. 아니, 까대가 냄새 걸려 안 나? 안 나지. 나지. 아 그럼 나도 염경화. 염경화이 낫지. 지상렬부터. 예. 왜냐면 여기 계속 밀었잖아. 맞네. 그러니까 저는 염경환 정수리로 하겠습니다. 저도 그럼 염경환 정수리 따라서 할게요. 네네. 이거 다음 거 해야 돼요? 다음 거 하지 마. 뭐야 이거? 이런 거 하지 마. 이게 사람들이 재밌어 하나 이래도? 아유 그렇습니다. 1번 드릴게요. 친구 브라데 키스하기, 브라친구한테 키스하기. 아 이거 하지 마. 이거 브라친구한테 키스해야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뭐야. 아 이게 뭐야 이거는. 앞에 거는 진짜 오바다. 이건 뭐야 이게. 추성훈 선수한테 맞고 이국종 교수님한테 수술 받기랑 이국종 교수님한테 맞고 추성훈 선수한테 수술 받기. 이거는 앞에서 도망당하네. 그니까 이거는 여기지. 아 추성훈한테 수술 왜 받아. 아니, 이국종 교수가 세요? 응? 체격이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말장난 아니야. 아니 그러면은 차라리 이국종 교수한테 수술 받죠.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맞고 전문가한테 수술 받는 게 낫지. 그러니까 내 얘기는 추성훈 선수한테 맞고 이국종 교수한테 수술 받는 게 낫지. 추성훈 선수한테 수술 왜 받냐고. 그치.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예. A버튼 누르고 100% 확률로 1억 받기. B버튼 누르고 50% 확률로 100억 받기. 저는 B죠. 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서 아빠가 A고를 끌어 생각했는데 나는 B야 B. 아 저도 B예요. 아니 왜냐면 있잖아요 확률 50%는요 이런 게임이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나 만약에 B버튼 해서 못 받았어. 그러다 안 억울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 근데 이걸 있잖아 A버튼 누르고 1억 받잖아? 그러면 제가 받는 순간 아 B 할 걸. 그럼 100%예요. 맞아 100%네. 자
피자 뒷부분만 먹기, 치킨 목부분만 먹기. 나는 그저 피자 도우를 좋아합니다. 저는 빵을 좋아해요. 어, 난 아니, 평생 먹으려면 먹을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돼. 아니 나 그러니까 도우를 좋아한다니까 나는. 아니 그러니까 평생 이것만 먹긴 아니고. 아니 평생이 아니라 나는 항상 하모니카 불 자신이 있습니다. 하모니카 아니야 이거. 완전 좋아. 나 뒷부분 저도, 좋아해. 저도 솔직히 뒷부분 좋아하고. 어, 그럼 그거 제일 맛있어 그게. 이거 뭐야? 토마토. 토마토하고 토마토. 이건 뭐 이런 거래. 그러니까 토마토 먹어야지. 토맛이 토마토, 나는데? 그래도 토마토잖아. 그러니까 맛없는 과일 먹는 게 낫지. 토마토가 맛있어? 맛있냐고. 맛없잖아. 별로 맛없는데 그걸 또 토야. 그걸 누가 먹고 앉았냐고. 먹어봤더니 톤데 정말 맛있어. 예를 들면 뭐 진짜 초밥이야 혹은 뭐 내가 진짜 좋은데 토마토가 맛있냐고. 별로 맛없잖아. 근데 그게 또 토야. 아니 누가 먹냐고 이거를. 안 그래? 아니야.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화났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봐. 그잖아. 아니 우리가 남들 돈을 이목이 있잖아. 어? 그렇지 않아요? 그러네. 그렇잖아. 그리고 만수르 발가락 빨고 1조 받기, 서장훈한테 키스하고 빌딩 받기. 이건 당연히 만수르죠. 그러니까. 어. 아니 맞다. 아니 서장훈 아저씨도 우리한테 키스 받으면 안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입장도 들어봐야지. 아니 그러면. 나는 차라리 내가 만수르한테 발가락 빨고 1조 받고 내가 이것 때문에 트라우마 시달리고 그러면 차라리 내가 누군가에게 야 너 100억 줄 테니까 내 발가락 빨아라. 내가 차라리 그게 낫겠어. 이게 뭐야 이게. 너무 인성이 터진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트라우마 시달리고 그러면 차라리 그게 낫지. 안 그래? 자 그리고 집에 똥냄새 나기, 입 열 때마다 다방 나오기. 똥냄새가 낫지. 똥냄새가? 사람이 제일 민감한 게 시각이잖아요. 나방은 진짜 극혐이에요. 입에서 사실 이제 그 구취나는 것도 이게 사실 심각한데 나방 나오면 그 나방 나와가지고 내 여기 주변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짜증날 수도 있겠네. 그러네. 검은색 콧물이나 파란색 콧물. 차라리 그냥 검은색 콧물이 낫죠. 왜요? 아니 그게 막 코를 풀면 이렇게 풀잖아. 그러면 나만 보는 거 아니야. 눈물이 계속 파란색으로 나는데 남들 보잖아. 그렇지 않겠어? 응. 그리고 내가 실제로 검은색 콧물이 나온 적이 있어. 지난번에 저기 탄광에서 일했잖아. 코를 풀니까 다시 컴해. 무슨지 알지? 나는 검은색 콧물이 났다고 본다는 얘기지. 그러네. 파란색 눈물은 무슨 순정만화도 아니고. 파란색 눈물은 그 눈물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눈물은 또 사회적인 메시지도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울고 있다는 것은 감동을 받았다, 마음이 움직였다, 내지는 뭐 이런 건데 공감한다는 건데 울고 있는데 파란색 눈물이 나오는 것 자체는 저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탄광에서 한 8시간 일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탄광 쪽에서 협조만 좀 해주면 부자 간에 같이 가서 하는 그 체험으로 난 최고인 것 같아. 정말로 생각이 좀 바뀌어. 아 저는 이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저 생각 있어요. 서베트 같은 거 들어오면은 가서 진짜 그거는 정말 거기 일하는 분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요. 예. 자 마지막이네요. 방귀 낄 때마다 지진나기, 숨 쉴 때마다 천둥치기.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죠. 숨 쉴 때마다 천둥 치는 걸로 봐야지. 왜냐면 지진 나면은 이거 피해가 심각해. 아 사람이 죽잖아. 아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아니 근데 숨 쉬는 거는 아니 근데 천둥 이미 아니 밖에 난리 났어. 천둥이라는 거는 소음적인 그런 거지 사실은. 근데 지진은 지진 나면 죽어요. 우리가 다 죽어.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방귀는 사실 이제 조금 참을 수 있잖아. 참을 수는 있는데 아빠가 방귀 많이 끼긴 하죠. 아니 그리고 방귀는 무조건 끼지. 근데 낄 때마다 지진이 나봐. 그럼 사람이 죽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그냥 천둥 치는 게 낫다는 얘기지. 맞네. 이게 근데 솔직히 시카스님과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갑 통화에부터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내가 보니까 이제 브이로그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여기서부터 마틴이 갔다 생각하는 거는 힘 부르기. Tell me 어떻게 내게 매일 변하지 않고 love me. 그래 힘도 그랬고 힘 때부터 약간 좀 그랬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이제 다음번에 할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할머니네 집 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네 뭐 새로운 거 해봤네요. 네 그래 뭐 재밌었네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최고요.